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의가 좀 많았죠, 여러분들. 제가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많이 했고요. 여러분 좀 나누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도 끝날 때 되면은 뒷부분 빨리 하고 싶어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빨리 끝내게 되면 또 날림이 되고, 여러분들 도움이 안될것 같아서 될수 있으면 제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좌 수가 좀 많아졌지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반복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501페이지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서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일단 의인은 성립하고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키는 것,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해제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되거든요. 근데 넘겨보시면 이제 구별되는 개념들이 나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들. 자, 우리가 그동안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공부했죠. 그러면 취소와 해제는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계약도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르냐면 사유가 달라요. 자,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네 가지 사유로 할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하게 저 계약 취소할래요. 취소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그거는 취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뭐 아무 때나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또는 합의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 사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제 계약, 합의 해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홈쇼핑 인터넷으로 뭔가를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전화해서 아니요 저 이거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그랬는데 취소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세요라고 합의했어요. 그럼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합의 해제인 거예요. 해제 계약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취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수 있고요.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합의 취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또 당사자는 약정으로 미리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지만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취소와 해제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대상과 사유가 다른 거예요. 자, 502페이지 보시면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자, 보시면 해제는 법정 해제든 약정 해제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사자의 약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 사유가 없을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제 계약, 해제 계약 또는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기억할 것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법정 해제에서 공부하겠지만 뭐 채무 불이행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제 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해제를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채무 불이행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한 것이 있다면 금전인 경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는데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이자 붙일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게 될 모든 민법 규정은 해제 계약, 합의 해제는 적용되지 않아요. 뭐는 적용되냐면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해제를 해제계약, 합의해제라고 하고요. 이 해제계약,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 문제 발생하지 않고요.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일 필요도 없는 거다. 다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취소와의 차이점 말씀드렸고 해제 조건과의 차이점,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소멸되는 것이 해제적이죠. 차이점이 있고 철회는 뭐예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는 이미 효과가 발생한 것을 소급해서 실효시킨다는 점에서 철회와 다른 거죠. 해제권의 발생에서 1번 약정해제권이죠. 약정해제라는 말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계약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예비해두는 것을 우리가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단 매도인이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약을 해두면 실제로 이민 가게 되면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약정해제라고 하고요. 발생 원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해제권이 나옵니다. 판례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 법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권은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안에서는 채무 불이행하면 해제, 해제하면 채무 불이행 같이 따라다니시면 돼요. 자, 계약을 언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행지체죠. 이행지체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최고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행지체의 경우에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정기행위죠. 정기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한테 먹으려고 떡을 맞췄어요. 환갑잔치 때까지는 와야죠. 그 후에 와봤자 의미가 없죠.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날까지 와야죠. 결혼식 끝나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걸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끝나고 와봐야 의미 없자 따라서 정기행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죠.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안 하겠다는 놈한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상대방이 이행을 안고 있어요. 근데 이행을 안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겠죠.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원칙이죠. 근데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안 하겠다는 놈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는 거고 안 하겠다는 놈을 위해서 이행기까지 뭐 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지체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또 그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교재 그런 내용이 500몇 페이지까지죠?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쭉 넘어왔는데 508페이지 상단까지 넘어온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판례도 대충 설명드릴 거니까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되고 특히 이 최고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인데 큰 의미는 없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자, 이제 508페이지죠. 자, 채무불행이 뭐가 있냐면 이행불능이 있어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죠. 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한 달 후까지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고 불가능하게 된 것이니까 그 사람의 못하게 된 것이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요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다. 그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면 채무불이행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후발적 불능은 책임이 발생하는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면 위험부담 문제인 거예요.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채무불이행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이죠. 이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에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불완전하고요. 나중에 추후에 완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어요. 수령할 채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뭐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채무자 측이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네 가지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사유로. 문제가 되는 거 다섯 번째,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우리 판례가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사정병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요건을 판시한 바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권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부수적 채무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해제 사유가 나란 거죠. 그래서 509페이지 보시면 가 사정병을 위한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 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510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자, 임야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분묘 기지권 발생을 막기 위해서 금요를 이장하기로 특약을 했어요. 근데 안 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임야를 거래하기 위해서 한 그 묘지 철거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묘를 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510페이지입니다. 해제권 행사죠. 가 자유다. 행사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요? 지 마음인 거죠. 나 해제권 행사 방법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다 물론 해제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해제 효과가 발생된 후에는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우측에 해지권의 불가분성이에요. 자, 기억나시냐 여러분들? 지역권 할 때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의 효과를 소극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전원입니다. 따라서 해제권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반대로 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더 이상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니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할 수가 없어요.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해제권 행사의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권 행사해야 되고요. 한 명이라도 해제권을 상실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더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결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12페이지는 효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실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입니다. 왜요? 채무 불이니까. 연 5% 이자를 붙여서 하게 되고요. 또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 회복도 청구하고 추가적으로 무엇도 청구하냐면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손해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 무효가 되므로 해제한 후에는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이자를 붙이게 되고요. 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돼, 그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제3자 보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제3자로서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고 악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야. 전과 후니까 순서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악불문하고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먼저 해제를 했고요, 을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가 남아있는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 사람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했을 때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니까. 따라서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만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제3자가 아닌 거죠. 증여 계약을 하고 증여 계약에 따른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완전하게 그 권리, 물권을 취득해야지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은 채권의 양수인입니다. 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사자적 법적주의가 승계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다면 이 채권자적 법적주의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병은 새로운 당사자인 것이지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 자체를 압류하거나 채권 자체를 양도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교재 보시면은
자, 512페이지 보시면 계약이 소급주로 시효가 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513페이지 매뉴얼 판례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가 돌아온다. 그 다음에 나번 다번에서 제3자도 판례는 뭐예요?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지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맨 밑에 있는 판례는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된다. 매매 계약만 했고 아직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514페이지입니다.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원물 반환합니다. 다만 반환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이고요. 3번 원상 회복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무슨 이익 배상입니까?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4번 동시행위. 자,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해제를 하고 나서 하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맞습니다. 손해배상까지 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제권의 소멸입니다. 자,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립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따로 기억할 건 뭐죠? 상대방은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 해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해제권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자,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은 뭐 하게 됩니까? 소멸이 된다. 그래서 해제권자가 해제 매매 목적물을 멸실, 훼손, 가공시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자, 517페이지 대표해제죠. 1번 갑과 을은 갑소의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갑과 을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금으로 반환할 매매 대금의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한 경우죠. 자,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예요. 별개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열심히 정리해드린 이것은 뭐예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회복할 때 금전이면 이자를 붙여요. 연 5%. 다만 당사자 간에 4%를 지급하기라면 4%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원상회복인 거죠. 요거 외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또 뭣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별개 문제인 것이니까. 동약정일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만 적용되고 민법 규정이 적용되질 않아요. 따라서 합의 해제하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합의 해제했을 때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인 경우에 이자 붙일 필요 없고요. 합의 해제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다만 제3자만 보호가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대단히 우리 교재가 간단하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임대차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는 정리할 거예요. 내용은 뭐죠? 임대차에서 따로 공부할 거니까. 해제가 뭐? 해지가 뭐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미래에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지는 언제 합니까?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고, 뭐에 대해서요? 또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장래 향하여,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이죠. 그럼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는 임대차에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크게 기억할 것은 장래 향하여 소급표가 없으니까 해지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고 않고요. 다만 쌍방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청산 의무는 있다. 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해지의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 자,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데 해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언제요? 임대차에서 공부한다는 거죠. 자, 520페이지 보시면 대표해제가 나옵니다.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은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지한 후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므로 맞는 질문이죠. 1번, 채무자가 불이행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어디 있나요? 이거죠.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시양력권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응의 제공 없이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죠.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체고할 필요도 없고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도 없고요. 상대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으므로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 해제가 가능할 것이고요. 5번. 불가분성이죠.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지권 행사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든 해제든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해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으셨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